나한테 화가 오니까 못 받아들이겠더라고요, 얘도 안 돼. 근데 이게 딱 3일 지나고 받아들여야지 하기 시작하면서 약간 그 멘토님이 하는 그 법문, 뭐, 4개짜리나 그거 촥 이렇게 남탓 하지 말라고까지 풀어주는 그게 딱 들으려고 해서 내 걸로 들으니까 다시 이제 잣대에서 법문으로 살 들어오더라고요. 그 시간이 꽤 걸렸어요. 요번에 처음으로 그거를 느끼면서 약간 이게 결국은 내가 어려워져야지 내 공부가 되구나. 그것도 많이 느꼈고. 그리고 되게 어디서 바치냐면 상대방한테 고마워라. 나를 공부시켜준 상대방한테 공부 고마워하라 할때 이게 아직 잣대가 들어져 있고 화가 난 상태에서 그걸 들으니까 좀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고맙긴 뭐가 고마워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게 시간 지나면서 그러니까 멘토님 강의 들으면서 내 스스로 깝깝함을 한 번도 혼자 안 풀고 그걸 다시 들고 와서 여기서 풀었잖아요. 근데 그걸 한번 혼자 풀고 나니까 이제 멘토님 강의가 쭉다 재밌게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그거 한번 처음으로 느끼니까 이게 힘들어도 화를 안고 내 스스로가 따야 되는 거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멘토님한테 올 때는 약간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 내 상대방이 미울 때안 보고 공부를 할 때는 잘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사회에 나갔을 때는 보고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제멋대로 안 보고 싶어서 떨어져서 공부해야지 해서 떨어져서 공부를 하니까 깔아왔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근기가 초기라서 그런지 중기, 좀 중급으로 올라가면 이제 직장 생활할 때내 앞에 나를 공부시켜준 사람을 끌어안고 공부가 되는지 아직은 제가 마장을 끌어안고 제가 이거 자리를 피해서 공부하는 것도 마장을 끌어안고 공부하는 건지 아니면 그거 자체가 마장인지 이거 좀 조금 풀어봐야죠, 그냥. 약간 네네 지금 우리 도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사회에서 모든 일을 일어난 사법을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 맞아요 그러면, 멘토는 항상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연의 법칙을 설명해요. 3대 7의 법칙을 설명해. 우리가 대우주에 있을 때 30% 전부 타개지기 때문에, 그게 발화돼가지고 전부 다 천지창조가 일어났댔어요. 그럼 천지창조는 누가 일으켰냐면, 우리들이 전부 다 일으켰거든. 다른 어떤 뭐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고, 우리 비물질 에너지가 전부 다 우주에서 전부 다 신적인 존재 천신들이었거든. 근데 이 천신들이 무슨 역할을 했냐면 대우주에 스스로 있는 물질을 갖다 전부 다 운용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는 거지. 어떻게 물질이 물질을 작용할 수 있어서 어떻게 비물질이 물질을 운용한단 말이고 요거는 정확하게 모르는 거야. 근데 이 비물질이 뭐냐면 원소 에너지예요. 지금 우리가 30%가 육신 안에 왔지만 나머지 70%는 대우주에 있거든. 그럼 이거는 뭐냐면 일반 물질하고 달라요. 우리가 지금 이 컵을 만들었으면 컵을 지금 뭘로 만드느냐면 원자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럼 원자 이걸 갖다가 나중에 뭐 망치로 해가지고 박살을 내버리면 이게 산산조각이 나죠. 그 산산조각이 나면은 전부 다 원자가 다른 원소가 전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힘을 못 써요. 컵으로서 기능을 못 하는 거야. 그럼 또 동물 있잖아요, 그죠? 동물이 전부 다 뭘로 이루어지냐면 전부 다 원자로 이루어졌거든. 그럼 동물을 갖다가 또 산산조각을 한다든지 불을 내면은요 전부 다 사라지고 없어. 우리가 저 돼지를 잡아서 뭘 해가 먹어요? 고구마. 삼겹살 해가 먹잖아요, 그죠? 그러면 잘라가지고 뭐 이렇게 꽂고 뭐 삶고 이러면은 전부 다 파괴가 다 되어버리거든. 그러면은 이게 지금 동물의 생명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원자로 이루어졌거든. 그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동물도 개도 소도 전부 다 원자에 에너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내가 분리를 해버리면 아무 기능을 못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인간에는 뭐가 있냐면 새로운 복합 에너지가 있는데 그 복합 에너지가 바로 뭐냐면 원자 플러스 원소라는 게 있어요. 내가 왜 원소란 말을 지금 쓰냐 그러면 이 지금 우주에서 물질 에너지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것 같다. 우리는 뭐라 하냐면 원소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면 인간들이 만든 단어를 쓰는데 그게 바로 원소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근데 원자나 원소는 전부 다 미세한 거다 마찬가지거든. 근데 원소 에너지 붙여가지고 그럼 대우주에서 우리가 뭐 했냐? 원소 에너지 전부 다 천신들이었거든. 근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됐냐면 30%뚝 발화돼서 지금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저 폭발됐을 때딱한번 있을지 저 천지창조가 있었을 때
빅뱅, 우주 대폭발이 있었을 때 그때 파괴력이 너무 엄청났기 때문에 이때 원소 에너지들이 한번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성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진 거예요. 근데 이 부서진 게 전부 다 입자마다 뭐가 있냐면 고유의 주파수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동물로 만들어진 거, 이 컵으로 만들어진 것은 고유의 주파수가 없어요. 그럼 꾀가 분리되면 그냥 그게 끝이라. 근데 희한하게 이 우주에 스스로 있는 비물질 에너지, 이 원소 에너지들은 그 알갱이마다, 입자마다, 이것도 입자예요. 원소 에너지도. 근데 보통 때는 천지 창조 일어나는 것 외에는 이걸 갖다 어떻게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천지 창조는 뭐냐면 우주의 폭발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산산조각이 날 수밖에 없는 거라. 조각이 나면 일반 물질처럼 다시 결합을 못 하잖아요. 근데 원소 에너지는 전부 다 알갱이마다, 입자마다 전부 다 고유 주파수가 다 있어. 그래서 시간이 수천억 년, 수백억 년 흘렸을 뿐이지 정확하게 이 우주가, 은하계가 만들어지면서 뭐가 지금 다 서로 조합이 됐냐면은 내가 산산조각이 난 이 원소 에너지들이 전부 다 스스로 다 주파수로 조각을 다 맞추고 있었대요. 언제까지? 저 은하계가 다 완성이 될 때까지. 그 은하계 다 완성되고 그 다음에 저 태양도 하나 만들어지고 옆에 달도 하나 만들어지고 그 다음 그 옆에 행성을 딱 만들어지면서 우리 은하가 정확하게 다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태양계와 지금 우리 행성이 왜 지금 존재하냐면 이 지구의 생명체를 갖다가 유지를 해야 되거든. 그럼 우주에서 모든 게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원자가 떨어지는데 그 원자가 바로 뭐냐면 물이죠. 지구에는 지금 뭐가 제일 많은 거예요? 물이 제일 많잖아요. 70% 물이고 양의 에너지가 30% 되어 있거든. 그러면은 70% 물의 에너지가 어디서 왔냐면 저기 은하계에서 전부 다 떨어진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 전부 다 화산도 폭발 일어나고 뭐 천지가 변동 일어나면서 오방을 다 일어나면서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물로 다 변했던 거지.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지구는 뭐냐면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 신들의 교육소를 지금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그 안에 영혼신이 독립되어야 되는데 이것까지 전부 다 설계를 다 했던 거예요. 왜? 대우주에 있을 때 너희들의 영혼의 질량이 부족해가지고 전부 다 빅뱅이 시작됐기 때문에 빅뱅으로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물질이 만들어지면서 그 물질 속에 다 인간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 영혼신을 정확하게 독립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수십억 년, 수백억 년 동안에 전부 다 작업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작업한 거예요? 지구. 태초에 박테리아부터 미생물부터 돼가지고 뭐 개나 소나 닭이나 전부 다 진화 발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장을 시켰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가 있냐면 인간신이 하나 지금 들어찰 그런 동물이 하나 만들어져 있었거든. 근데 다인의 진화에서는 항상 뭐라 그래요? 우리의 조상은 뭐냐면 원숭이고 침팬지고 아니면 오랑우탕이고 하는데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는 게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씨앗과 종자가 서로 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집안에서 흔히 보는 바퀴벌레는 뭘로 지금 된 거예요? 처음부터 너는 바퀴벌레로 진화가 다 끝난 거야. 그럼 우리가 그 무서워하는 뱀은 뭐냐면은 뱀이 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너는 처음에 이렇게 독을 많이 가진 게 아니거든. 처음에 박테리아 미생물로부터 해가지고 너는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 수십억 년이 지나면은 뭘로 진화가 발전이 끝나냐면 뱀으로. 그럼 뱀이 진화 발전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독이 제대로 올라있어. 우리 산소 가잖아요. 그죠? 산에 가면 뭐가 있어요? 벌이 있잖아요. 지금 벌초하러 갈 때. 그러면 벌이 지금 진화 발전이 다 끝났어요. 끝나가지고 독이 엄청나게 강해. 말벌한테 몇 번 쏘이면요. 그냥 사망을 해. 그 정도로 강하다니까. 그러면 모든 지금 동식물들이 진화 발전이 다 끝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주도, 은하계도 어느 정도 팽창을 좀 하고 있어도 그 팽창 속도가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 그럼 인간의 진화 발전도 언제 끝났냐면 2013년도 1월 1일 날에 후천 시대를 맞이할 때까지 전부 다 진화 발전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나올 수 있는 지식도 다 완성이 됐고 어떤 사회 인프라도 다 만들어졌고 우리가 필요한 금도 다 나왔고 다이아몬드도 다 나왔고 돈도 세상에 이제는 뭐 비서실대로 전부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후천 시대를 이제 맞이했어. 그럼 후천 시대를 맞이할 때는 뭘 집 있었냐면 옛날에 과거에 우리가 성장할 때는 사법 지극히 주관적인 법, 내 개인의 논리와 어떤 상식이죠. 그러면은 지금 지식인들이 뭘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학교에서 인류에서 들어온 모든 지식과 기술, 문화, 문명들 이런 걸 갖다 전부 다
대한민국에서 생산한 게 먹은 게 아니고 인류에서 만들어놓은 모든 지식 에너지를 다 먹고 성장한 게 바로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국제사회는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없어요.